야, 공교롭게도 우루과이랑 경기를 하잖아, 월드컵에서. 우루과이 해설하면은 할 얘기 많거든. 형님이 생각하는 손흥민이 지성을 넘었다 안 넘었다. 뭐 지성이가 누구냐고. 와, 진짜. 가요, 다 뭐 키웠지. 저희가 그 이동방송국에 그때 저희 술 한번 먹었잖아요. 근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아, 소주 한잔 마시면서 보기 좋다. 아, 양궁 했을 때 테니스 코치라고 해가지고 운동신경 진짜 없는. 제가 좀 자존심 상하네요. 반갑습니다. 오성국이라고 합니다. 그 양궁 편에 나와가지고 너 졌지? 제가 마지막에 져드렸죠. 방송상. 네. 일단 배고프니까 뭐 좀 시키자. 잘 구워라. 잘 먹겠습니다. 너 이런 거 안 해봤지? 야, 원영이 한 명 또 갈굴 사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와. 야, 그 정도로 너희 둘이 친하지 않잖아. 아유, 싫어 싫어. 엄청 좋아해가지고. 성공이 저 엄청 좋아해요. 조만간 같이 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는 거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어? 왜 내지 않나? 한 잔 먹으려고? 쥐는 먹고 여기는 안 주고. 제가 좀 그래요, 형이가. 10분이 몰라. 짠 한번 해야 되나? 생일 선물로 책도 보내주시고. 그 아니스 감독님이라고 제가 부산 시절에 네, 스승님이신데 내 생일 때마다 책 선물을 좀 보내주세요. 책 좀 읽으라고?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인마. 나 제 마음에 안 들어. 제가 다 쓰고.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카타르 가시죠. 누가 보내줘야가지고. 해설은 3사에서 하는 거고 형은 TV의 해설위원이니까. 아니면 뭐 이동방송국에서 하면 되잖아. 와, 좋다. 멋있다. 어? 멋있다. 와. 내가 만약에 형님을 해설을 했다 그러면 거슬리니까 못 오게 하지. 첫 해설하실 때 있었거든요? 터키랑 이탈리아였나? 이름이 막 열자 막 이런 애들도 있고. 테니스 해설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할지 생각하잖아. 축구는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. 보고 바로 나와야 되니까. 여기서 나와. 아, 근데 형 잘했어요. 근데 유로 2020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. 유로 2020은 가장 힘든 중계래. 정말 매니아들이 보는 거야.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무슨 설명을 해줘. 유로 2020을 끝나고 이제 대표팀 경기를 하는데 왜 얘가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?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. 대표팀 경기를 보면 어쨌든 잘하는 선수 뽑아서 경기를 하는 건데 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. 동훈은 그때 봤잖아. 다리가 흘리는 공들이 그런 것들이야. 예, 형님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한 것 같아. 형님 딱 조절 잘하신 것 같아. 아니, 말했으면 원래 잘해. 그게 유재석이야.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? 저는 리액션 안 했습니다. 아,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. 포항에 있을 때 1인 1실이야. 지금도 아마 1인 1실일 거야. 굳이 자기 방에 있는데 내 방에 와서 자. 내 방 그게 나야. 근데 나보고 매트리스 하나 갖고 오래.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형은 좀 기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도 있잖아. 좋았지. 아니야? 아니라고? 없잖아, 있었지. 나는 여기서 형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원영이 형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가 좀. 난 뭐 얘를 사람을 만들어야겠다. 그때 만약에 안 했잖아? 사람이 못하고 있어요. 한 번은 이제 홈 경기다. 그러면 우리가 숙소에 자잖아. 내 방에 자. 침대에서 뭐가 있어요, 자려면? 베개랑 이불. 이불이 있어야 돼. 근데 갑자기 나한테 오늘 사러 가자. 그 이불 사러 들어가서 이 베개랑. 근데 돈을 주더라고. 오, 간식이나 사가지고 들어가자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알았어요, 형님. 간식을 제가 살게요. 지갑을 꺼내는데 돈이 없는 거야. 막 거기서 막 웃고 있어. 그래서 막 먹고. 내 돈으로 이불이나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야, 네가 밥 먹으러 가거나 뭐, 네가 돈 내냐? 그거 다 내잖아. 뭐 할 말이 있어, 그러면 내가. 물론 지금은 형한테 이게 뭐, 이게 유튜브 한번 이렇게 막 하지만, 근데 형이 한마디 딱 던지면, 여기에서 나는 움츠거리겠다가. 뭐를 움츠거려, 네가. 아, 이미지 메인하지 마세요. 아, 소름. 와, 얘 나 이런 얘기 할 때마다. 소름. 얘 카메라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. 아, 소름. 야, 아, 저번에 물 헤어리 슛, 그거 형 반응 괜찮던데. 뭘 해외시를 떠나서 그거를 이동국이니까 만들었다 찬스를 막 이러던데 그 내가 볼 때 비추상이 만들어준 거야. 이동방송 구독자들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. 그 정도까지 봤다고 하면은 야, 공교롭게도 우루과이랑 경기를 하잖아, 월드컵에서. 우루과이 해설하면은 할 얘기 많거든. 어떻게 이동방송 가가지고 어떻게 저 없이 가요? 네가 안 오길 바래야지.
야, 지금 피파 랭킹 우리 매디 맞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? 36위. 확 물을 쳐. 피파 랭킹을 따져가지고 1포트, 2포트, 3포트, 4포트를 나눈단 말이야. 우리나라가 3포트에 들어갔어. 그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2포트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3포트를 얻으면 우리보다 낮은 랭킹에 있는 애들하고 붙을 수가 있는 거야. 우리보다 낮은 그런 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. 솔직히 저도 지금 알았어요. 왜 3포트가 중요한지. 원영이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 대해서 뭐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안 되니까 거의 신경 안 쓴다고. 월드컵이라면 진짜. 그러면 형 대표팀에서 몇 골 넣었어요? 그게 막 한두 골 넣고 막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지. 개냥 물어봤어 진짜. 아유 진짜 짜증나. 야 많이 넣었는데 뭐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냐. 그럼 대표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골? 나 저 있어. 독일전에 올리브칸 상대로. 100번의 기회를 줄게. 할 수 있다 없다. 일단 해. 이 예상, 요번에 월드컵에서 저번에 조를 딱 봤을 때 조별 리그 어떻게 된 것 같아? 곤란한 질문 맞지? 아니 3승! 저는 개인적으로 1승 2무. 저 예선 탈락? 내공노네 이거. 아니 당연히 3승을 기원하지. 우리나라 편인데. 그러니까 내 생각 그냥 몰라 정확하진 않아. 약간 유럽 쪽으로 좀 강하고 약간 그것도 아프리카한테 약하다. 손흥민은 완전히 그냥 약하다는 거야? 손 최고. 아니 손흥민은 어떻게 해요? 슈트가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한번 나대봤습니다. 형님이 생각하는 손흥민이 박지성을 넘었다 안 넘었다? 누가 주성이가 누구냐고. 와 진짜 방송은 다른다니까 이제. 주성이는 승민이가 할 수 있게끔 약간 열어준 개척자. 아, 솔직히 박지성이 같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누구이 가서 그런 거야. 너 왜 그래 갑자기. 너 카메라 돌 때마다 맨날 너 이러더라. 아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동방송 한번 나와야 되는 거야. 무조건 나와. 형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아유 다 뭐 키웠지 라고 얘기하지만 쏘니는 건들면 안 돼. 그래서 오늘 이게 솔직히 우리는 좋아 항상. 뭐 술을 먹고 너무 좋은데 재밌냐고. 이게 감당이 돼?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올라가냐. 보지 마라고 하는 거. 보지 마세요. 뭐 우리끼리 술 먹는 걸 왜 봐. 그냥 오다 가다가 약간 재밌다 그러면은 그 회만 봐. 좋아요 누르고 막 하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. 참 특이해요 진짜. 진짜 빨리 늘기를 원해? 그러면 나 진짜 이상한 짓도 해. 아니야 난 그건 내가 원하잖아. 우리가 원하잖아. 게임 같은 거도 지금 축구를 하면서 가장 안 했던 거는 PC방에서 앉아서 이거 하는 거.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운동선수들한테 이 근육의 파격량이야. 그럼 형님 교훈을 얻으신 거야. 이 하체가 굵었던 이유는 많이 앉아있었어서 그거진 거거든. 그건 무슨 말이야. 안 앉아있었다고 얘기해. 그냥 너 집에 가서 차라리 택시 불러줘라. 감사합니다. 네, 가자.